엄마, 하나 남은 사과 내가 먹는다. 그래, 흘리지 말고 먹어. 맛있다. 아, 여보, 오늘 신문 어디 있어? 거기 탁자 위에 없어요. 내가 못 살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오늘 신문이잖아. 없겠다고. 여기 있네요. 이거야 원. 아이고. 오늘 신문인지 모르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아빠. 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에휴. 앞으로는 설거지거리 만들지 말고 껍질채로 먹어. 수도세도 많이 올랐어. 그럼 앞으로는 머리도 열흘에 한번 감을게. 당분간은 목욕탕도 못 갈 텐데 3일에 한 번은 감아야지. 어? 목욕탕을 왜 못 가? 아휴, 석유 파동이 나서 몇 달간은 아빠 월급 안 나올 거야. 당분간은 절약해야 해. 다녀왔습니다. 왔니? 엄마, 이게 다 뭐야? 생활비가 부족해서 인형 눈 붙이는 부업 시작했다. 부업? 들어가서 밥 먹어. 엄마 이거 내일까지 다 붙여야 돼. 내일 아침에 얘기하면 되겠지 뭐. 아빠 월급이 계속 안 나오면 어쩌지? 나랑 동생들은 밥도 많이 먹는데. 애기는 부잣집으로 입양 보내겠다고 하면 어쩌지? 내 연필! 엄마, 우리 따로 자면 안 돼? 너무 좁아. 다 같이 자니까 연탄도 아끼고 좋잖아. 어서 자자. 자두 누나, 밤마다 천정에서 쥐소리가 들렸는데 요즘은 조용하다. 그치? 쥐들도 먹을 게 있어야 살지.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 여보, 문 좀 닫자. 인형 때문에 잠이 안 온다. 거실에 꽉 차서 문이 안 닫혀요. 내일 가져가니까 좀만 참아요. 나 인형 껴안고 잘래. 전부 다 거꾸로 붙이셨어요. 그럼 돈은? 아줌마, 내일까지 전부 다시 하세요. 아휴. 엄마, 나 오늘까지 육상예비 내야 하는데. 벌써 날짜가 그렇게 됐나? 깜빡했네. 선생님께 다음 주에 낸다고 말씀드려. 네. 너는 학교 안 가고 뭐해? 가야지. 아휴, 사두는 또 준비물 안 챙겨온 거니?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네. 자두야. 어? 아, 무슨 고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혹시라도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간다. 자두야, 나 문방구 가는 길인데 같이 안 갈래? 어쩌지? 난 심부름하러 가야 하는데. 그럼 내일 보자. 준비물 값 정도는 말하면 해줄 텐데 말해볼까? 야, 꼬맹이! 응? 어? 형들 진짜 나쁜 사람 아니거든? 정말 돈 없어요. 형들 집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래?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좋은 말로 할 때 가진 거 다 내놓으란 말이야. 정말 돈 없어요.
자두야, 빨리 가서 신고를. 형님들 집이 어렵다잖아. 도와드려. 저기 오빠들 배 많이 고프시죠? 이거 나눠 드세요. 자두야, 배 안 고파? 신경 쓰지 말고 네 갈 길이나 가. 그러게, 앞을 보고 걸었어야지. 다친 데는 없어? 용돈 버는 데는 부업이 최고야. 그러게 말이에요. 부업이라고? 여기 뭐 하는 데지? 동네 할머니들이 김치 담그는 것 같은데. 저런 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 할머니! 저도 부업 시켜주시면 안 돼요? 아이고 뭐, 네가 부업을 하겠다고? 준비물 살 돈을 군것질하느라 다 써버려서요. 하루만이라도 일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생각보다 쉽진 않은데 한 명은 필요 없고 두 명은 있어야 돼. 그래요. 그럼 얘랑 같이 할게요. 얘들아, 창고에 가서 무 좀 가져와라. 네! 저기, 그럼 수고하고 난 이만 가볼게. 응?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와라. 자두야, 이거 정말 장난 아니다. 힘 빠진다. 입 다물어. 드디어 모두 끝냈다. 얘들아, 마늘 좀 빨아. 내일 아침 일찍 돈 받으러 올게요. 그래, 수고 많았다. 내일 학교에서 보자. 그래, 내일 보자. 힘든 하루였어. 그래도 이제 준비물값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돈은 내일 나온다고 하네요. 죄송해서 홍삼백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가시지요. 아이고, 이런 걸 다. 자두가 선생님을 정말 실망시키는구나. 오늘도 뒤에 가서 벌 서고 이따 교무실 와. 자두가 또 군것질을 했나? 야, 이게 뭐야? 홍삼 드링크? 내놔. 요새 매일 벌 서느라 힘들어서 이거 먹는 거냐? 아님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오늘은 너 상대할 기분 아니니까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라. 이상하네. 오늘은 왜 이렇게 저기압이실까? 어디 홍삼 맛 좀 볼까? 어디? 최자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기 엄마. 너 또 싸운 거지? 아니야. 그냥 자기 혼자서 넘어진 거야. 요거 봐라, 족하면 쌈박질해. 이제는 거짓말까지 해? 정말 아니야, 엄마. 이놈의 가시나, 비싼 돈 주고 학교 보내놨더니 쌈박질이나 하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안 다니면 되잖아. 너 지금 어디가? 여보세요? 아, 성훈이 오빠. 언니, 엄마한테 혼나고 늦게 들어왔는데 되게 아파요. 으이구, 잘한다, 잘해. 그러게, 누가 그렇게 싸돌아 댕기래? 엄마, 나 목말라. 물 줄까? 아니, 물 말고 나 사과 먹고 싶어. 이 밤에 사과가 어딨다고? 밖에 들리잖아, 사과장수 아저씨 소리. 어? 사과 사세요, 달콤한 꿀사과. 아이고, 코는 잔뜩 막힌 게 귀는 뻥 뚫려 있나 보네. 으휴. 사과다.
자두야,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봐라. 사과다. 됐다. 홍삼팩 천진데 이거나 먹어. 사과맛 홍삼이다 하고서. 사과 먹고 싶단 말이야, 사과! 하나만 먹으면 다 나을 것 같단 말이야. 아휴, 얘가 웬일로 먹는 거 가지고 투정이래. 계세요. 어? 이 밤에 누구야? 네? 늦게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두가 일 되게 많이 했어요. 아휴, 이놈 가시나. 그 많은 홍삼이 어디서 난 건가 했더니만. 평생 안 보던 돈 눈치를 다 보고. 떠리오, 떠리!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떨이라 그런지 고른 사과밖에 없더라. 좋은 게 아니라서 미안해. 아니야, 맛있기만 한데 뭐. 나중에 과수원 집으로 시집가서 원 없이 먹어. 아니, 난 부자가 돼서 과수원을 통째로 사버릴 거야. 역시 우리 딸이야. 에? 여보, 웬 홍삼이야? 잡서요. 우리 딸이 처음으로 벌어온 거니까. 많이 먹어.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서 와. 씻고 밥 먹어. 저 나가서 놀다 올게요. 우리 언니 올림픽에 나가도 되겠는데요? 어제보다 2초나 더 빨리 나갔어요. 으이구, 학교 다녀오면 숙제부터 해놓고 놀라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잔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 원. 응? 이게 뭐야? 내 이 녀석을 그냥... 무서워! 참 이상하네. 왜 요즘엔 애들이 통 안 보이지? 혼자서 숨바꼭질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아유, 배고파. 엄마, 나 밥 줘! 밥! 어? 너희들 거기서 뭐하냐? 그래, 실컷 놀다 왔냐? 에이, 엄마도 참. 노는데 끝이 어디 있어. 그냥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는 거지. 근데 엄마 표정이 왜 그래? 아, 야, 너희들! 너 무슨 사고 쳤구나? 넌 왜 그렇게 맨날 엄마 속을 썩이고 그래? 쪽지 시험 본 건데? 에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난 또 뭐라고. 걱정하지 마. 내가 아직 구구단을 6단까지 밖에 못 외워서 그런 거니까.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7단이 만만치가 않더라고. 7단만 넘어가면 이런 건 시험 중... 3학년이나 돼서 구구단도 못 외우는 게 말이 되냐고! 이 노릇을 어쩐다죠? 정말이지, 심려가 크시겠어요. 내가 그동안 애들 공부에 너무 신경을 안 쓴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라도 열심히 하면 되죠, 뭐. 아직 3학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엄마, 저 과외 다녀올게요. 그래, 열심히 하고 와. 네. 민지는 과외도 다녀요? 아, 네. 요새 과외 안 하는 애들 없잖아요. 난 반대야. 아유, 알아요. 자두는 아직 3학년이고 그 나이 땐 친구들이랑 한창 뛰어놀아야 할 때라는 거. 하지만 밖에서 뛰어논 결과가 그거라고요. 아, 그래도 이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잖아. 네? 이거. 이 양반이 진짜! 동네에
애들 좀 보세요. 요새 과외 안 하는 애가 있나? 당신은 그럼 우리 자두만 뒤쳐져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애가 이대로 인생의 나거자가 돼도 좋다는 거냐고요? 에이, 과외 안 했다고 무슨 인생의 나고자? 그건 좀 오바다.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아,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그래, 민지야, 우리 자두 좀 부탁한다. 엄마도 참, 내가 무슨 애야? 걱정 마세요, 아줌마.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제자두, 열심히 해야 한다. 난 네가 과외하는 거 되게 싫어할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하고 싶었구나. 너도 참, 그게 왜 싫어? 오해야 오해.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완전 기대되는데?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근데 애들은 몇 명이나 있어? 너까지 하면 5명이야. 다섯? 홀수네. 그럼 편을 먹기가 좀 애매한데. 어? 아, 맞다! 선생님이 있었지? 좋았어! 아주 신나게 놀 수 있겠어! 야호! 민지야, 나 먼저 간다! 네가 자두구나. 앞으로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알았지? 네. 근데 선생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래, 아마. 내가 좀 흔한 인상이라 그럴 거야. 여기 있다! 어? 여기요, 선생님. 선생님 얼굴이 생물책에 나온 멍게 같아요. 뭐? 자두야. 얘들아, 앞으로 선생님 별명은 멍게야, 멍게. 알았지? 우와, 쟤 되게 용감하다. 그치? 그러게 말이야. 자, 그럼 자두는 민지 옆에 앉아서. 선생님,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볍게 몸 좀 풀고 가는 게 어떨까요? 에? 그럴까? 가벼운 스트레칭은 집중력을 높여주니까. 우와! 이건 전혀 가벼운 게 아니잖아. 자, 갑니다. 자! 아이고, 허리야. 몸도 풀었으니 이제 공부 시작하도록 합시다. 네, 멍게 선생님! 자, 그럼 교과서 52페이지. 어, 선생님, 거긴 아직 학교에서 안 배운 곳인데요? 학교에서 안 배운 곳을 미리 배우는 게 과외란다? 그래야 예습이지. 하지만 이렇게 미리 배워버리면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뭐? 자두 말이 맞아요. 사실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거구나. 넌 과외 받기 전에도 그랬거든. 아니야, 미리 예습을 하면 수업 시간에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더 좋은 거라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가? 선생님이 문제지를 나눠줄 테니까. 선생님. 도모니.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 과외는 할만하디? 그럼, 얼마나 재밌었는데. 선생님도 좋고. 빨리 내일이 와서 과외 받으러 갔으면 좋겠어. 아이고, 저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시켜줄걸. 그러니까 이렇게 괄호 안의 숫자들을 각각 먼저 계산하고 서로 나누어주면 정답은? 3! 그렇지! 정답은 3! 빙고! 이것 봐! 나 빙고 있다! 아, 뭐야? 벌써? 아, 자두야! 아니다. 라면은 제가 끓일게요. 라면 먹을 사람. 나도 라면 먹을 사람. 얘들아. 에이, 스프를 먼저 넣어야 한다니까. 아니야. 스프는 마지막에 넣어야 해. 스프가 먼저야. 스프가 마지막이야. 먼저라고. 아니야. 스프가 마지막이라고. 그 스프가 라면을 잘 못 먹어.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아, 내물아 마지막이야. 무슨 일이 있길래 다들? 응? 안 돼! 얘들아, 저리 비켜! 저기 선생님. 제가 보기에 자두는 이런 과외가 맞는 아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우리 자두가 너무 까불고 산만해서 수업 분위기를 망치고 있나요? 자두가 그런 면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잘 좀 지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어머님. 제 말 뜻은 그게 아닙니다. 예? 그럼... 자두가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하면 수업 시간에 재미가 없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옳은 소리였으니까요. 자두는 굳이 이렇게 과외를 하는 것보다는 학교 수업에 충실하도록 재미를 붙여주시는 편이 자두에게 맞는 교육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을 뵙고 나니 자두가 왜 그렇게 과외를 좋아했는지 알겠네요. 네? 자두가요? 이제 살았다. 엄마, 나 과외 계속하면 안 되는 거야? 아, 됐어. 이제 과외 안 해도 되니까 나가서 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알았어. 그럼 나 놀다 올게. 짜잔! 어머나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이 시험지 진짜 맞아? 내가 그랬잖아. 저번엔 7단을 다 못 외워서 그랬다고. 그럼 이제 다 외운 거야? 그럼. 어떡해? 아빠가 시험 잘 보면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 사준다고 했거든. 아빠가 그랬다고? 응! 그랬더니 바로 외워주더라고. 저기 여보, 자두가 시험도 잘 보고 과외도 그만두고 했으니까 내 용돈 알지? 으이그, 몰라요! 아줌마! 아줌마! 민지 왔구나. 아줌마, 큰일 났어요. 큰일이라니? 동네 집값이 또 떨어졌대니?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고. 자두가 그네에서 떨어져서. 또? 아휴, 조금만 기다려라. 빨리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라고요. 아유, 그래 알았어. 아유, 민지야, 천천히 가. 그러다 넘어진다. 어디 좀 볼까? 다행히 이마가 조금 긁힌 것뿐이라 흉이 지진 않겠구나. 자, 이렇게 가만히 있어. 먼저 소독부터 하고, 그리고 다음은 빨간 약. 아야, 아파, 엄마. 아유, 가만히 있어 좀. 통풍이 잘 되는 솜으로 이렇게 붙여만 주면 끝. 아줌마 정말 대단하세요. 적당히 놀고 들어가서 숙제들 해. 우와, 아줌마 진짜 의사 선생님 같아요. 자두 같은 딸을 키우다 보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얼마 전에 넘어져서 다친 무릎에 딱지가 생겼는데 이제 떼어내도 될까요? 그냥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가려워도 긁지 말고.
저는 며칠 전부터 몸에서 열이 나고요. 콧물도 좀 나와요. 가벼운 감기 증상일 게다. 이렇게 나와서 놀고 있는 거 보면 말이야. 야, 너희들 어디 가? 나랑 안 놀 거야? 엄마를 저렇게 만든 건 바로 나의 희생 때문이라고. 치, 민지까지 날 배신하고 가다니. 뭐, 사실 엄마 실력이 좋긴 하지. 그나저나 혼자서 뭐하고 놀지? 늘 그렇긴 하지만 오늘은 정말 학원 가기 싫다. 그러게, 축구나 한판 하면 딱 좋겠는데 말이야. 돌돌아, 안녕. 애들은 다 어디 가고 너 혼자서 이러고 있냐? 아, 우리 엄마가 다 뺏어갔어. 뭐? 엄마가 뺏어갔다고? 그런 게 있어. 근데 너희들은 학원 가는 길? 어. 그럼 가봐라. 난 좀 더 이러고 놀란다. 조영아, 너 먼저 가라. 뭐? 그럼 넌? 친구가 외롭게 혼자서 노는데 의리 없이 공부나 하고 있을 순 없잖아. 수업 끝나기 전에 들어갈게. 의리는 무슨, 그냥 지가 놀고 싶으니까 그런 거면서. 그럼 넌 간다? 돌돌아! 자두야! 돌돌이 넌 역시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그게 정말이야? 그럼 민지는? 아, 민지, 아, 그게 누구야? 아, 가려워. 누가 내 얘기하고 있나? 내가 너 높이 올라간다! 아니야, 내가 더 높이! 아닐걸! 우길걸 우겨라! 저게! 야! 너 어디 가! 우와! 제자도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끝까지 가자! 뭐야, 안 되잖아! 거봐, 안 되지? 못 하겠지? 누가 안 된대? 누가 못 한대? 어? 야, 너 어디 가? 야, 너 뭐 하냐? 뭘 봐? 뭐야, 너 그 웃음소리는? 너 말이야, 그럼 여기는 통과할 수 있어? 야, 여길 뭐하러 통과하냐? 그냥 넘어가면 되지. 역시 안 되는구나. 하긴 넌 하마같이 덩치가 컸어. 잘 봐, 이 누나가 하는 걸. 우와. 잘 봐, 아무리 좁은 공간도 일단 머리만 들어가면 몸은 쉽게... 왜 그래? 몸이 안 빠져? 분명히 책에는 그렇게 써 있었는데. 그럼 다시 머리를 뒤로 빼봐. 역시 책은 믿을 게 못 돼. 기다려봐, 내가 빼줄게. 뭐? 어떻게? 야야야, 너 뭐 하려고? 안 되네, 그럼 뒤로. 아프잖아.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어른들 불러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여기 꼼짝 말고 있어야 돼. 근데 너 어떻게 하려고? 갔다 올게. 잠깐 돌돌아,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또 사고 친 거 알면 난 죽음이야. 알았어. 아, 돌돌아. 아, 왜 또? 네가 내 베스트 프렌드인 거 알지? 빨리 와야 돼. 알았다고. 금방 갔다 올게.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때 누굴 불러야 되지? 돌돌아. 아이고. 너 어딜 그렇게 정신없이 가냐? 양재현, 근데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었지? 우리 오락하러 안 갈래? 뭐, 오락? 그거 좋지. 그래, 조금만 참자. 돌돌이가 금방 날 구해주러 올 테니까. 우와. 좋았어! 봤냐? 그래, 아주 잘 봤다. 엄마! 미안, 학원 앞에서 만났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이런 의리 없는 녀석! 그러고도 네가 친구냐? 씨!
끌어! 이거 싸! 아, 잘못했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당장 가서 다음 시간 수업 듣고 와! 알았어요! 뭐야? 나한테 볼일 있어? 뭐야 뭐? 니들 설마 이게 잘했다. 너희들 내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야, 너희들 거기 안 서. 다음에 걸리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이제 깜깜해질 텐데 배도 고프고 돌돌이 이 녀석은 대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디 먹어볼까? 역시 갈비는 뜯어야 제맛이지. 돌돌이 너 또 학원 땡땡이 치고 그럴 거야? 아니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 엄마는 우리 돌돌이 믿는다. 밥이랑 같이 먹어. 네! 아, 맛있다. 아, 배고파. 돌돌아. 떡발이야 이것들아. 아유 냅둬라. 얘들이 뭐 난간에 못 낀 채로 밥을 굶어봤겠니? 얼굴에 낙서를 당해봤겠니? 돌돌아, 이제 씻고 자야지. 아, 네. 에이, 한창 재밌었는데. 잘 자라 우리 아들. 네, 엄마도 안녕히 주무세요. 돌돌아, 돌돌아, 돌돌아. 김선동! 우와! 맞다, 제자두. 자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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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가 대체 어딜 간 거야? 아니, 너무 걱정하지 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머, 자두 어머니. 저기 돌돌이 어머니, 혹시 우리 자두 못 보셨나요? 제가 알아요. 뭐? 자두는 아직 놀이터에 있을 거예요. 절 따라오세요. 자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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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에요! 저쪽! 자두야! 엄마... 아? 자두야, 너 얼굴이 그게... 아빠... 자두야... 그래, 돌돌이 왔구나. 그래, 자두야. 나야 돌돌이, 너의 베스트 최강 프렌드. 그래, 이리 가까이 와 돌돌아.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자두야. 베스트 최강 프렌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오늘 끝장을 보자. 싸우세요. 돌돌아, 제자두 진정해. 진정 못해. 자두야 미안해. 금방 비가 올 것 같아서 말이야. 아니야 괜찮아. 비 오기 전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하수구 시공창 냄새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가봐. 자두야 고마워. 내일은 꼭 도와줄게. 자두 넌 왜 이렇게 화장실 청소가 잘 어울리냐? 진짜 완전 최고로 잘 어울려. 근데 나 응급 어려운데 싸도 되나? 어? 싸도 되지? 되지? 아, 응급 어려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괜찮다 괜찮아. 물이 시큼한 걸 보니 청소를 열심히 한 모양인데. 네? 옷이야 빨면 되고 몸은 씻으면 되니 내 걱정은 말거라. 옜다. 천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지금보다 물이 더 새까매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이, 역시 교장 선생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 숙제 한 번 안 해왔다고 이 착하고 여린 제자에게 화장실 청소나 시키는 어떤 무자비한 선생님과는 차원이 달라. 의리 없는 녀석.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냥 확 가수구에나 빠져버려라! 어? 아, 참나! 그래, 민지야. 몸조리 잘하고 내일 보자. 안녕. 그거 쌤통이다. 민지가 어디 아프다니? 근데 넌 왜 그렇게 웃고 있어? 그나저나 너 오늘 학교 숙제 안 해갔다며? 지금 당장 가서 숙제해. 하여튼 엄만 잠시라도 내가 즐거울 땐 꼭 숙제, 공부! 숙제하라고. 아, 엄마 저 최자도예요. 이제 해야죠. 아. 우리 엄만 날 너무 잘한단 말이야. 어? 어? 이건 혹시 숙제를 하지 말라는 하늘의 계시? 내일도 화장실 어이? 청소하라는 계시겠지. 무엇이라? 난날 화장실 청소한대요. 이미 너! 피고인 어? 최자도! 피고인 최자도는 오늘도 숙제를 안 해왔군요. 아, 저기 선생님. 어제도 안 해왔으면서 오늘도 안 해오다니. 이건 무슨 배짱인가요? 반결! 화장실 청소 일진! 야! 아, 맞다. 내일도 숙제 안 해오면 화장실 청소 일주일 시킨다고 했지. 어? 달림, 제발 내일은 우리 선생님이 학교에 안 나오시게 해주세요. 아니, 이번 기회에 담임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우리 선생님보다 너그럽고 인자하신 분으로다가. 아비나이다. 어이구, 저 정성으로 그냥 숙제를 하지. 이것들이 부정 타깃이리. 그냥 곱게 들어가 자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늦게까지 비느라 지각했네. 늦었구나. 어서 들어와 앉으려무나. 어? 교장 선생님? 어? 어? 이미자 선생님께선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학교를 못 나오십니다. 그동안 제가 어? 여러분과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안 나오시다니. 혹시 정말 달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건가? 정말이야? 뭐? 그렇다니까. 역시 착한 사람은 복을 받나 봐. 말도 안 돼. 그냥 우연이겠지. 어허, 그 입 다물지 못할까? 그럼 어제 민지가 하수구에서 미끄러진 것도 우연이었을까? 어? 그럼 너? 아, 미안 미안.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 그나저나 깐깐한 우리 선생님 대신 부처님처럼 인자한 교장 선생님께서 오시니까 좋지 않냐? 뭐, 그건 그렇지. 뭐야, 이 뜨뜨미지근한 반응은? 너희들이 정형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렸다! 아니야, 자도 말해!
이제 학교 생활이 한없이 즐거워지겠구나. 야, 여기 칠판에 뭐라고 쓰여 있지요? 한자는 안 배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한자로 쓸 수 있는 학생은 있나요? 네. 어허, 그렇군. 거봐, 교장 선생님은 우리가 뭘 몰라도 그냥 웃어넘기신다니까. 자,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 이름을 한자로 100번씩 써보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죠? 네! 우리 아빠 이름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선생님, 다 썼어요! 여기요? 이제 가도 되죠? 잠깐. 네! 아버님 이름은 88번, 어머님 이름은 93번밖에 안 썼구나. 처음부터 다시 쓰도록 하세요. 여기요. 네, 이번엔 맞군요.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자두랑 돌돌이, 민지, 윤석이는 잠깐 남으세요. 시작하세요. 네. 영희야, 놀자 하고 철수가 찾아갔습니다. 다들 졸린 모양이군요. 야외 수업으로 분위기 좀 업 시켜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있는 자연 학습을 해봅시다. 자두야! 이게 무슨 나무지요? 진달래입니다. 틀렸습니다. 어디, 그동안 외운 천자문을 암기해 볼까요? 하늘, 천, 땅, 지, 허물, 천자문은 다 끝났으니까 오늘은 화단에 꽃을 몇 송이 심고 나서 집에 가보도록 할까요? 우리 학교를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 뭐? 부처님처럼 자비로워? 자두, 너 어쩔 거야? 네가 달림한테 빌어서 우리 선생님이 안 오시는 거라면 우리 선생님을 돌려줘. 돌려줘.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 민지야, 교장 선생님 어디 계시지? 아까 저기로 가시던데. 너희들 당장 집에 갈 준비하고 있어! 세자도 만만세! 교장 선생님 제발요. 그 꽃들은 제가 다 신고 갈 테니까 일단 애들은 좀 보내주세요. 네! 달림,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우리 언니 집은 진짜 한심하다, 그치? 자두야, 우리 선생님 보고 싶지? 세상에서 우리 선생님이 제일 좋으신 것 같아. 나도. 학교 가기 싫어! 너 때문에 지금
지각했잖아. 마음대로 하시라지 뭐. 선생님 없는 동안 우리 반이 환경미화도 1등, 한자 경시대회에도 1등했다면서? 어? 이 목소리?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워요. 참 잘했어요. 제자도. 넌 어쩜 며칠 새에 변한 게 하나도 없니? 선생님! 어머, 어.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아, 자두야? 그래, 알았으니까 좀 비켜줄래? 싫어요. 꼭 붙어있을 거예요. 이 녀석이 날 다시 병원에 입원시킬 장정이야! 야, 빨리 비켜! 너 당장 떨어지지 못해! 조용팔 선생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학교를 못 나오시니 그동안 제가 여러분과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